루이비통 모노그램 명함 지갑입니다.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끈을 풀고 이렇게 서랍처럼 열면 열려요.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보조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걸 열면 이제 이 안에 카드 명함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열어보면 이쪽에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보면 루이비통이라 적혀 있고 또 이제 이 안에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이제 뭐죠? 보조로 좋은 게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제가 썼던 게 이거였는데 보테가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. 보테가는 가죽이 조금 약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. 다른 카드를 꺼내려다 카드 번호가 보일까봐 이렇게 해봅니다. 옆도 살짝 보면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. 여러 장 넣을 수 있게 좀 두께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잘 돼있고 박스에 들어있고 들어있던 거랑 같이 사진 찍어보고요. 제가 카드를 안에다 넣어봤어요. 그래서 넣었더니 이제 약간의 도톰함이 있고 위에 카드 넣고 명함이랑 이런 거 같이 넣어봤습니다. 이렇게 열어도 똑같이 로고가 이렇게 잘 나와있어서 너무 좋고 요 끝에 이렇게 로고들이 라인에 맞춰서 잘 되어있어요.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카드 겹쳐서 많이 많이 들고 다닐 때 이제는 카드 하나씩 넣는 것보다 이렇게 명함 지갑에 카드 넣으면 좋더라고요. 오랜만에 언박싱 명품 지갑 해봤어요. 명함 지갑으로 딱 좋고 명함 지갑인데 카드도 한두 개 넣을 수 있어서 전 명함 지갑과 카드 지갑 같이 쓰거든요. 이게 손 요 정도 사이즈예요. 들고 다니기 좋고 그냥 던져놓고 찍었는데 손에 쏙 들어오는 거 아주 잘 쓸 것 같아요. 좋네요.